청도는 대구와 연결되는 도로와 터널이 잇따라 뚫리면서 대구에서 30분에서 40분 정도면 갈 수 있을 만큼 대구와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접근성에다 멋진 풍광까지 더해져 전원 생활의 최적지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양관희 기자입니다. 대구 수성구는 물론 달서구에서도 3, 40분이면 접근이 가능한 청도군 각북면. 예전부터 별이 많아 별밭이라 불린 이곳에 별빛 마을이라는 전원주택 단지가 조성됐습니다. 대구 사람들이 2, 3년 전부터 집을 짓기 시작해 지금은 30가구 넘게 들어섰고 곳곳에 공사가 한창입니다. 뛰어난 접근성에 탁 트인 조망권, 상하수도와 전기는 물론 주변 문화시설도 갖춰 인기를 끌고 있는 겁니다. 대구에서는 하늘에 별을 볼 수 없잖아요, 소재내로. 근데 여기는 밤에 되면 별이 막 촥 젊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고 여기 뭐 가을에 되면 깃털함 소리가 이런 게라든지 정말로 너무너무 막 또 여기는 공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공기도 좋고. 청도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전형적인 분지라 접근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팔조령 등 터널이 잇따라 뚫리고 지난달에는 경산 자인과 청도 금천을 잇는 4차로 확장 공사가 끝나면서 탁월한 접근성을 갖췄습니다. 각국에는 상인동에서 오다 좋고 시내에서도 뭐 도로가 잘 돼 있고 또 굴 그릇 터널이 있기 때문에 한 40분 내에 도착되니까. 특히 전원주택 붐을 타고 청도군이 지난해부터 건축 인허가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면서 전원주택 등 주택 신축 건수가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고립된 농촌의 이미지가 강했던 청도가 천혜의 자연 조건에 접근성과 문화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원생활 1번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